잘 먹고 갑니다. 예, 또 슈. 아, 저기, 저 주모. 혹시 저 구일소란 자를 아시오? 아이다마다. 아, 어제 어머님 모시고 의원댁에 간 사람 아니오. 뭐 하는 사람이오? 아유, 지리산 노비고 다니는 사냥꾼인데 여기 사는 땅에선 호가 난 왈패의 파라코지. 아이고, 그 작자 조심하시오. 요새 뭐 외지에서 온 사람들 등쳐가지고 푼돈 뜯어낸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저 그 자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글쎄, 뭐 어디 복로방에 틀어박혀 투전이나 하고 있을래나? 계속 신경 쓰이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사양인데 한 양만 쳐주라. 어? 얘라 이놈아, 차라리 무뿌리 가지고 산삼이라고 우겨라. 이게 사양이면 이건 불로초다 이놈아, 불로초야.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도 유연댁 밥 먹은 지가 내일 모레면 3년이야. 허튼 수작하지 말고 썩 꺼져! 이런 젠장! 아, 이런 도지 얼만데 개평이라도 좀 줘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런 추잡한 놈. 얘 따이놈아, 술이나 처먹어라. 야, 다음번에 산에 가서 진짜 사양을 구해올 테니까 형님 마누라 갖다 주시오. 응? 산음 땅에서 소문난 박세균이 어? 사양 냄새라도 맡아야지 살 비비고 살 맛이 날 거 아닌가? 어이구! 애짜자 저런 게! 야 이봐! 아저씨! 제 소음 붙었네 이란 젠장. 여긴 웬 일이시오? 호패는 그게? 호패는? 아, 그게 말이야, 이 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 아무래도 이번 일을 성사시키려면 시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더 구할 데가 없을까? 노리개, 비녀, 금가락지, 응? 이 돈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좋은데 말이야. 아유, 왜 이러시오? 아이가, 아이 이가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 사는 땅에서 나간들이가 무사한 놈 아무도 없다. 이 자식들아, 아야. 살려주시오. 오갈 데 없는 막막한 유민들 등이나 처먹고 사는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 잘못했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저만 보고 사는 저 자식이 있습니다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쭈쭈쭈를 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져간 돈 내놔. 어서. 그게 자, 지금 없습니다요. 투전판에서 날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냐? 당분간 어머님과 제가 의지할 거처를 찾았습니다. 자, 들어가십시다.
마누라, 서방 왔네. 여보, 마누라. 이 서방이라는 작자는 투정편에 미쳐 뒤졌으니 바보 들어온 거지 새끼면 그만 돌아가시오. 아, 뒤지다니.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기 왜 죽어? 아직 안 뒤졌으면 그럼 내 손으로 죽일 것이고. 마누라, 이 뒷방 깨끗이 지우고 이분들 모실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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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어. 아, 우리 스크 풀칠하기도 지랄 같은데 누굴 가다맸다. 아니 뭐 언제 걷어먹이자고 했어. 일단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발 뻗고 누울 자리나 마련을 해주자는 거지. 아이고. 저 뱀사골 알지, 뱀사골. 거기서 사냥을 하다가 그냥 멧돼지한테 꽉 다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런 날 살려주는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은인 좋아한다, 응? 아, 황청실하게 쳐내버려도 살리긴 왜 살려? 은인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야, 왼수. 아이고, 화상. 자, 이구 자리 여기 있어.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저 평생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 누추하지만은 편히 주십시오. 예. 누추하다니요.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이만하면 황송하지. 자, 형님, 저 좀 봅시다. 이제 어떡할 거요? 나도 지은 죄가 있어서 거처는 마련을 했지만은 먹고 사는 건 내 할 바 아니오. 저 지리산 들어가서 약초를 캐든가, 저 마연동 광산에 가서 품을 팔든가, 호구지책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약초꾼이 되면 그 채집한 약초는 어디다 파는가? 유유언댁인가? 아, 유유언댁에서는 철마다 마당성들이 캐오기 때문에 남의 약초는 사질 않아. 왜? 약초 캐오면 팔 데가 없을까 봐 걱정이야? 기왕 약초 캐는 일을 한다면 유이태 그 사람 밑에서 하고 싶네. 뭐야? 할 수만 있다면 그분 밑에서 의술을 배우고 싶어. 아, 그 양반은 제자를 키우지 않아. 병사했던 자들은 제자들이 아닌가? 아, 명색만 제자일 뿐이지. 몇 년간 그 집에 붙어있다가 다들 빈손으로 떠난다. 아, 내가 알기로도 10년을 버티다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떠난 제자들 여러 명 봤어. 10년? 방 안에서 촛불이나 병보를 들고 조석으로 가까이 있는 자들은 5년에서 7년. 병사에서 피골 묻은 빨래 다 하면서 왠가 지중을 다 드는 자들도 3, 4년은 좋게 된 자들이지. 그럼 이 유 의원님은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간다고 잡지도 않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 밑에서 약초 깨고 군불 지피고 온갖 병자들 수반을 다 들어도 제입 하나 건사하는 게 고작인데, 아니 모시고 있는 어머님 생계는 어떡할 거야?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쇼. 주선해주게. 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선만 해주게. 어? 어? 아저, 어찌 됐나? 어, 나랑 약조 한 사람은 어딜 가고 없는데 그래도 얘기가 다 됐으니까 들어가 봐. 아, 고맙네. 아, 고마운 일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지 알지. 저기 말이야, 나 말릴 만큼 말렸으니까 나중에 내 원망은 말게, 어? 들어가 봐. 아, 저... 왜 그러셔? 유 의원님 밑에서 의술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의술? 그게 뭔 술이야? 아니, 술은 주막에서 찾을 일이지 여긴 왜 와? 이 집에 제자로 들어올 놈은 의원님보다 우리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그래야지. 유 의원님을 뵙게 해주시오. 아니 네가 뭔데 유 의원님을 만나? 아 우리도 제자가 될자 말진데 이게 어서 건방지게 함부로 나서는 게 이게? 당신들하고 싸우실소. 유 의원님은 어디 계시오? 자식이 어디 빌어먹을 데가 없어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으려더라. 꺼져 꺼져 이 자식아. 어조 도문 어쩔 테야? 도문 어쩔 테야 이 자식아. 자식아 나 야야 눈치 없는 놈한테 말귀를 안 돼 죽쳐. 들어앉으시냐? 병사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저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와 치료를 받고 돌아간 자 같은데 당신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갚는가? 저는 허준이다 합니다. 의원님께 의술을 배우고자 왔습니다. 박철아이노! 여긴 니놈 같은 건달패를 받아주는 곳이 아니니 썩 물러가거라! 제가 분별 없이 경거망동을 했습니다. 구일선한 자의 주선으로 찾아왔으니 부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구일서라니? 저, 제가 구일서의 청을 받고 허락을 했으나 저런 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필요 없으니 그만 물러가라. 허드렛이라도 좋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사람 몸에 급소는 제대로 알두구나. 옛날에 중국에 장이라는 건달패가 있었는데 소시부터 싸움에 이골이나 사람 몸에 급소를 훤히 꿰더니 나중에 그 재주로 의술 일으켜 천하의 명의가 되었느니라. 저놈도 의원을 만들지 않으면 재주를 잘못 써 사람이나 죽이고 살겠구나. 들어와서 일하라. 하지만 또 한 번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땐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니 그리 알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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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았습니다. 방도를 찾다니 어떻게? 유희태 의원 문화에 들어가 의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널 받아주신다더냐? 예, 제자로 허락하셨습니다. 아, 잘 됐구나. 잘 됐어.